전기차 테슬라가 내놓은 전투차 모델 S 변신 이유는? 테슬라 모터스가 모델 S P85 베테랑 에디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차량은 미국 군인들에게 헌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 중 대표작격이다. 전기로 움직이는 2세단의 외관은 군용 위장막 형태로 덮여 있으며 군대를 연상케 하는 그래픽과 조화를 이룬다. 앞문의 문짝에는 군대의 별을 상징하는 별 모양을 그려 넣었으며 자동차용 뒤 팬더 부분에는 미국 국기를 독특하게 해석한 문양을 박아 넣었다. 헤드라이트는 노란색으로 색조를 넣었으며 알로이 휠도 베테랑 에디션 특유의 위장색으로 마무리했다. 루프렉을 이용해 군용 장비를 운반할 수도 있다. 차량 내부는 기존 모델 SP85의 인테리어와 비교해 어떤 업그레이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델 SP85에 설치됐던 17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나 스탠다드 프리미엄 캐빈 배열 등도 모두 그대로다. 테슬라 모델 SP85 베테랑 에디션의 구동열은 85kWh 배터리를 이용하는 후륜구동 차량이다. 이 모델은 470마력을 제공하며 기본 성능은 차량의 최고 속도는 130mph, 제로백은 4.2초다. 테슬라 모델 SP85의 소비자 가격은 $93,400다. 베테랑 에디션의 경우 여기에 $1,600가 추가된다. 연방 세금 인센티브 $7,500는 제외한 가격이다. 자동차 전문지 탑스피드는 시승기를 통해 모델 SP85 베테랑 에디션은 결코 가격이 싼 편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